꽃잎을 그릴 때는 보라색과 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필 사무붓으로 도라지 끝부분을 그리신 후에 물감이 묻지 않는 붓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로만 펼쳐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추천은 저에게 많은 힘과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빨강, 그린, 노랑 세 가지 색을 준비해서 적당한 올리브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잎과 줄기를 그리겠습니다. 납작붓 사물을 이용해서 잎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필 사호붓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필 사호붓으로 꽃받침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옷으로 옷수수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라색으로 꽃의 맥을 그려주겠습니다. 이 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블랙으로 인맥을 그려주세요.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